KB증권의 김효진 연구위원 모시기 전에 또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가 책을 이런저런 많은 좋은 분들, 저희 3프로TV에 많이 나와셨던 분들이 원고를 좀 부탁드려서 코로나 이후에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적은 코로나 투자 전쟁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지금은 아마 교보문고나 예스24에 들어가셔서 사전 예약하셔야 되는데요. 어차피 사실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사실 때까지 저희는 광고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왕 사실 거 미리 좀 예약 구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KB증권 김효진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경제 공부할지 궁금합니다. 경기 선행 지수가 오늘의 주제인 거네요. 최근에 제가 좀 긴 이야기를 좀 많이 해드린 것 같아서 최근에 네. 경제 지표는 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업데이트를 한번 해드릴 때가 된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어제 밤. 에 나온 네, 글로벌 경기 선행 지수 한 달에 한 번 나온 지표이거든요. 경기 선행 지수. 네, 요거를 한번 좀 어떻게 나왔는지 이야기를 드리고. 그래, 매번 경기 선행 지수가 어땠다 어땠다 말을 많이 듣는데 네. 그냥 경제 지표라는 뜻인가 정도로만 알고 있어요. 좀 거기서 업데이트를 좀 시켜주세요. 네, 경제 지표를 경기의 선행성이 있다라는 지표를 묶어서 하나의 지수로 만든 걸 경기 선행 지수라고 저희가 하고. 선행, 동행, 후행이에요. 어떤 3단계로 나눠요. 경기에 선행하는 신호들은 경기 선행 지수로 만들고. 네. 같이 간다. 생산 같은 것들. 네. 생산을 많이 하면 경제가 좋을 거지, 테니까. 지금 좋은 거지. 네. 만약에 그러면 가게를 예를 들면 주문은 선행 지수인 거고요. 네. 예. 막 뭐를 만드는 거는 이제 그 뭐지? 동행 지수인 거고. 예. 후행 지수도 뽑아요, 굳이? 반품? 모르겠다. 굳이 네. 그건 알 필요 없죠, 그죠? 알고 봤더니 지난달에 정말로 경제가 턴어라운드 하는지 아니면 피크아웃 하는지에는 굉장히 또 쓸모가 있어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두 달 전에 경기 좋았네. 이런 거라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근데 경기 선행 지수. 선행 지수라는 거는 그래도 이제 신문에도 나오고 아마 보고서로 보셨을 텐데 네. 동행 지수나 후행 지수는 아마 입에 안 붙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기자님 그렇죠. 이야기하신 맞아요. 대로 별로 볼 일이 없거든요. 경기 좋은지는 나도 느끼지. 그리고 선행 지수를 알아야 미리 투자하지. 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경기 선행 지수에 관심을 갖고 민감하죠. 예. 네, 굉장히 많은 시간의 분석에 시간을 이제 할애를 하죠. 네. 그래서 이거를 국가마다도 발표를 하고요. OECD라는 기관에서 한 33개국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동시에 발표를 해줘요. 한 달에 한 번. 그래서 그 자국에서 발표하는 거랑 OECD에서 발표하는 거랑 조금 다를 때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뭐 누가 맞다 틀리다 뭐 라기보다는 구성 항목이나 계산 방법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을 텐데 네. OECD 경기 선행 지수를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그래도 좀 이렇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체크하는 이유가 국가별로 거의 동일한 기준으로 한 번에 나오기 때문에 되게 비교해서 보기가 좋아요. 얘는 좀 낫네. 한국은 좀 낫네. 미국은 좀 안 좋네. 유럽은 좀 진짜 안 좋네. 그러면 저도 이렇게 비교하기가 좋은데 글로벌 투자자들도 비교하기가 좋을 거 아니에요. 그냥 한 자리에 묶어놔줬을 뿐인데. 네. 그래서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고. OECD에서 한다고요? 네, OECD에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OECD가 큰일 하네요. 네, OECD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들은 발표를 하고 뭐 중국이나 인디아나 이렇게 다르게 가입이 안 되어 있는 중요한 6개의 신흥국도 네. 발표를 하긴 합니다. 각자? 아니요, OECD에서. OECD에서? 네, 심지어 취재해서? 네, 가입은 되어 있지는 않지만 OECD 열일하네요. 네, 그래서 보통 OECD 더하기 6개의 비가입 중요국이라고 국가들? 해야지 되나 예. 그 국가들을 묶어서 경기선행지수 글로벌 경기선행지수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경제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 회복, 확장, 둔화, 위축 이렇게 네 개를 계속 왔다 갔다 하게끔 만들어서 경제지표를 대충 구성을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OECD 경기선행지수 같은 게 딱 이렇게 뱀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지표가 왔다 갔다 하게끔 만들어져 있다는 게 뜻이에요? 기준선을 위로 갔을 때는 확장, 네. 기준선 위에 있으나 내려오고 있을 때는 둔화,
기준선 밑에서도 또 내려가고 있을 때는 위축, 기준선 밑에 있지만 올라오고 있을 때는 회복. 그래서 이렇게 기준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4분면으로 왔다 갔다 하게끔 경기 선행 지수를 구성을 하죠. 경기 선행 지수를 보면 경기가 어떻다는 걸 알 수 있다 그 말이네요. 네네네. 설명 주신 그래서 기준선 내용이. 위에 있는지 네. 위에서도 올라가는지 밑에서도 아래로 내려가는지 그걸 보면서 경제가 지금 어떤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네. 드리는데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당연이란 말이 좀 웃기긴 한데 당연히 기준선 밑에서 내려가고 있고요. 예전에 만약에 한 달에 이 지수가 뭐 0.05 이렇게 0.0 몇씩 왔다 갔다 한다라고 했다면 지금 3, 네. 4 예전에 거의 1년치, 2년치 하락하거나 상승한 하락할 거를 네. 지금 한 달을 다 하락하고 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래 경기 선행 지수는 숫자로는 그럼 대충 어떤 어느 정도로 나옵니까? 100이에요? 아니면 50이에요? 뭐 20이에요? 100을 기준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게끔 아, 이제 구성을 해놔서 대체적으로는 뭐 95에서 한 뭐 103? 그 정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 지금은 이제 95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낮아졌고 신기한 게 경기 선행 지수를 보면 경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원래는 2에서 3분기 정도 경기를 선행하는 게 만들어 놓은 게 경기 선행 지수예요. 그러니까 한 반년 정도 예측, 미리 그래서 예측. 그래서 OECD에서도 예. 우리는 한 2에서 3분기 정도 경기의 터닝 포인트를 예측하기 위해서 이걸 열심히 만들었다라고 네. 써 있는데 지난달에 보도 자료가 한 달 쉬고 나왔을 때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 급변동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선행성은 그닥 없는 것 같다라고 고백을 했죠. 동행이다 그럼? 거의? 네. 거의 동행으로 좀 봐야 될 것 같다. 그렇다. 선행성은 많이 약화되었다. 그 안에 뭐 어떤 걸 가지고 만들길래 그런 지표가 만들어지죠? 예를 들면 코스피 지수는 상장되어 있는 회사의 주가를 가지고 조물락조물락하면 만들어질 네. 거고. 금융 쪽에서는 장단기 금리차 그리고 주가. 아 그게 미래를 반영하는 지표들이니까. 예, 그래서 것들이 들어가고요. 기계 주문, 건설 수주. 아, 그것도 경기가 예. 앞으로 좋아질지를 미리 나타내주는 네, 그리고 이제 순상품 교역 조건. 수출입 금액 뭐 이런 예, 걸 보겠죠. 순상품 교역 조건이 좋으면 수출을 더 많이 할 테니까, 많이 할 수 있는 환경이 네. 테니까. 예. 예, 그래서 이렇게 각각 뭐 수출, 건설, 뭐 설비 투자. 금융시장에 선행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추출해서 만들죠. 알겠습니다. 만드는데 최근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좀 선행성은 많이 약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제가 이거를 시간을 들여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안 좋을 거는 되게 뻔했어요. 뻔했고 지금 2008년 금융이 딱 직전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순간적으로 두세 달 만에 내려갔어요. 예. 그렇죠. 네, 경제가 안 좋으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지표들이 다 깨졌겠네요. 네, 그런데 국가별 순위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네. 좀 기분 좋은, 약간 기분 좋은 부분들이 있는데 유럽 국가들이 가장 안 좋습니다. 그렇겠죠. 네, 예. 그리고 터키나 뭐 브라질, 인디아 등은 사실은 2월하고 3월에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었는데 코로나가 그다지 안정되는 기미들이 없어요. 여전히 좀 혼란스러워요. 확진자 숫자나 사망자 숫자 보면. 네. 네. 그래서 신흥국들도 상당 부분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했고 그러면 한국이 궁금한 것은 한국이 어느 정도 순위에 있는지 네. 그리고 한국하고 교역 파트너인 중국은 어떤지 이게 궁금하잖아요. 예, 예. 그런데 한국은 유일하게 지난 8월을 기점으로 계속 상승하는 것으로 지표가 발표되었어요. 지난 8월을 기점으로 경기 선행 지수가? 네. 지난 8월이 저점이고요. 예. 아주 조금씩이지만 올라오는 걸로 발표가 됐어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그렇다 쳐요? 4월까지. 근데 1월까지는 그렇다 쳐도 2월부터 중국에서 코로나 발병하기 시작해서 3월에는 우리나라도 다 뭐 셧다운을 하네 뭐 거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네 이랬는데 네. 그런데도 그 선행 지표는 안 꺾였다는 거예요. 이 경기 선행 지수가 어떻게 만드냐면은 좀 복잡한데 최근 수치를 기준으로 해서 추세를 다시 뽑아요. 이전에 평균을 해도 오늘 것까지는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최근 수치에 따라서 과거 수치도 다 조금씩은 수정되도록 만들거든요. 그래서 원래도 수정이 좀 되긴 해요. 그런데 조금 이상하긴 하죠. 네, 이상하긴 하고 지난달에 발표되었던 3월달에 발표되었던 경기 한국의 경기 선행지수는 2개월 마이너스였어요.
지난달에 네, 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죠. 근데 소폭 다른 국가보다는 소폭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한국도 별 수 없지만 다른 나라보다는 낫네 정도의 해석이 조금 전에는 말이죠. 계속 올라왔다면서요. 3월까지. 그러니까 그게 예. 다시 플러스로 수정이 된 거예요. 아, 마이너스로 발표가 됐다가 네. 워낙 이제 소폭이어서 이제 왔다 갔다 하기는 하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후에 그럼 데이터가 또 안 좋아지고 실물과 관련된 특히 뭐 기계 수주랄지 건설 수주랄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 상당 기간 동안 위축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 드릴 건 그래서 한국 혼자 플러스에서 한국 혼자 좋아요라고 해석하기는 사실 좀 무리가 있어요. 그건 되게 중요한 지금 사실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은데 네. 투자하시는 분들도 우리나라는 제일 먼저 극복을 잘하고 상황도 제일 좋고 네. 최근에 다시 이태원에서 무슨 사고가 있긴 했습니다만 그거 뭐 잘 극복하고 나면 우리나라가 세계 넘버원이야 주가가 올라도 그럼 여기가 제일 좋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또 교역 상대국이라는 게 많잖아요. 네. 밖에서 돈 벌어와야 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게 어떻게 봐야 되지? 다른 나라가 좋아지는 게 우리한테 좋은 거야 아니면 우리만 좋은 게 좋은 거야? 둘 다 좋은 게 좋죠. 아, 그거야 뭐. 근데 어쨌든 한국의 경기 선행 지수가 다른 국가랑 역방향으로 가는 경우는 이번에 나온 통계는 사실 저도 왜 한국만 오르는 걸로 나와요? 라고 네. 하면 썩 이렇게 명확한 대답을 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운데 네. 강조드리고 싶은 건 한국이 주요국 중에서 그중 낫다라는 건 변하지 않거든요. 지난 마이너스를 갔던 지난 3월의 지표를 봐도 그렇고요. 네.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지난해 11월, 12월에서도 한국이 이렇게 어느 국가가 좀 더 선행지수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어느 국가는 좀 힘이 없나를 봤을 때 한국이 상위권이었거든요. 되게 오랜만에 네네. 제가 막 선행지수를 설명드리면서 한국이 되게 오랜만에 상위권이에요 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네. 지금 그러면 코로나19 이후에 한국이 그나마 좀 경제 순위로 매겼을 때 상위권인 구도가 깨진 거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네. 그러하다. 그러면 그 좋은 소식이네요. 네, 좋은 소식이죠. 그리고 이건 익히 우리가 예상했던 결국은 이게 이 요즘 나오는 경제 지표들은 코로나19가 얼마나 이 경제를 쑥대밭으로 만드느냐는 그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테니까 네. 어느 정도 방역이 초기에 운이 좋았든 혹은 뭐 노력의 결과이든 잘 되고 있는 우리나라가 당연히 경제 지표는 좋을 텐데 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좀 더 깊게 들여다본다면 뭐 어떤 임플리케이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좋다. 좋다는 건 뭐 많이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 그것도 의외일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고 한국은 방역이 잘 돼도 고객 국가가 방역이 잘 안 돼서 셧다운이 되고 하면 우리도 수출 못하고 우리 쪽도 기업들 어려워질 거고 할 텐데 그런 걱정을 했더니 생각보다는 괜찮네? 그런 결과입니까? 그 정도로 지금은 해석을 해야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이후에 다른 국가들의 선행지수는 계속 하락을 하는데 한국의 상승세가 계속 유지될 수 있다면 네. 우리 혼자 좀 주식이 되게 1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그렇죠. 우겨보고 싶지만 한국산 네. 물건은 화성에다 팔고 있나? 네. 뭐 그런. 그런데 이제 그러긴 좀 어렵고요. 5월에 뭐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도 많이 죽었잖아요. 많이 안 좋게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의 경기 선행지수라고 해도 하락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다른 나라보다는 훨씬 견조하다라는 점. 경제도 그리고 그것을 한국에서 발표하는 지표뿐만 아니라 그리고 네. 우리의 인식뿐만 아니라 정말로 숫자로 데이터로 다른 나라랑 비교를 했을 때도 한국이 낫다더라. 저는 되게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계속 지속성도 가질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나라보다 괜찮은 구도는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태원이 시끌시끌했지만 네. 코로나19가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피해가 훨씬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다른 나라보다는 좀 낫다라는 거에 좀 강조점을 드리고 싶고 네. 중국을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중국은 선행지수가 보통 이렇게 스무딩이라고 하나 이렇게 매끄럽게 가도록 만들거든요. 근데 그게 있다가 팍 올라갔다 팍 내려갔다 최근 숫자가 좀 요즘에 이상하긴 해요. 예, 이상하긴 한데 코로나 오고 나서는 그래서 경제 지표들은 그냥
한정만 짜증나요. 그렇다면서요. 그려도 예쁘지도 않고요. 네. 3월과 4월에 2개월째 플러스. 그래서 OECD의 또 보도자료에서 자기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이렇게 몇 줄을 적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한국은 사실 들어가진 않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반등 조짐이 있다. 반등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게 OECD가 중국 경제에 대해서 내린 판단입니다. 이 경기 선행 지수라는 것에서는 우리나라의 특히 경기 선행 지수는 우리의 수출 대상국의 네. 경기들은 잘 반영이 안 되나요? 즉 오늘 듣고 나니 한국 경기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보다 괜찮고 상황 좋다는 거는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그렇구나. 그런데 이게 만약에 들어간다면 그 부분에 들어갈 것 같아요. 수출 주문이라는 항목은 들어가진 않고요. 네. 기계 주문. 기계 주문. 네. 수출을 많이 하면 설비 투자를 해야 되니까 네. 기계를 주문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도 그럼 기계 열심히 주문하고 있다는 뜻인가 보네요. 그것 때문에 꼭 올랐는지는 알 수 없으나. 아까 제가 뭐 금융 부분도 있고 네. 뭐 실물 부분에선 요게 들어가고 뭐 요게 들어갑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제 거기 세부 항목이 뭐가 있는지는 공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아마도 예상컨대 유가가 많이 하락했으니까 순상품 교역 조건 지수 네. 교역 조건 예, 예. 네. 그래서 그거하고 주가하고 장단기 금리차 요 세 개가 아마 선행 지수를 조금씩이나마 상승하게 만든 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주식을 주로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주가가 올라서 선행 지수가 오른 거니까 네.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인가. 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주가가 아주 급락한 다음에 초기에 반등하는 상황에서는 경제 지표보다 주가가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면은 경제를 볼 필요가 없는 건가라고 생각하시기 좀 좋은 그렇겠죠. 시기들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얘기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경제가 안 좋으니까 경기 선행 지수도 많이 빠졌겠죠. 네. 근데 그러면 지금 2008년 금융위기 그 수준을 하회하는 수준까지 이렇게 데이터가 쭉 빠졌는데 문제는 앞으로 더 빠지나 얼마나 더 빠지나 그거를 저희가 아주 러프하게나마 예측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경기 선행지수가요? 네. 경기 선행지수가 최근에 동행지수의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면 예. 지금 발표하는 경기 선행지수의 저점은 경기 진바닥이 될 테니까. 그렇겠죠. 네. 네. 5월 초와 중순을 기점으로 해서 유럽이든 미국이든 이제 그 락다운을 좀 완화하는 조치들을 하고 있어요. 이것의 후폭풍이 어떨까? 저 이태원 사례도 있기 때문에 약간 떨리는 마음으로 좀 지켜보고 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락다운 조치들은 조금씩 해제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동안 그러니까 경제 지표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들이 소비 심리 다음에 제조업 심리 이런 지표들이거든요. 이런 게 굉장히 급격하게 하락했었는데 5월에는 덜 하락하거나 아니면 소폭이나마 상승했을 가능성도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5월이 지금 한참 조사하고 있겠네요. 그거. 네, 중순에 보통 네, 조사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 중순이니까. 네, 그래서 같은 이제 인간이니까 불안한 마음도 있지만 날씨도 좋고 집에만 심리지표니까요. 있다가 예, 예, 집에만 있다가 이제 다시 활동을 재개하는 거에 대한 기대감도 일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어서 소비 심리 지수들은 소폭 상승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주가는 글로벌 주가는 상승 아주 완만하게 상승했거나 5월 이후에 아니면 상승한 상황에서 더 이상 뭐 상승하지는 뭐 횡보했거나. 네. 그래서 요 두 가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두 가지 정도는 경기 선행 지수를 상승 밀어 올리는 역할들을 했을 걸로 생각이 네. 되고요. 예. 나머지 뭐 그게 주문이 되었건 다른 실물과 관련된 지표들은 여전히 좀 안 좋았을 테고요. 그래서 요거를 묶어서 보면 아, 그러면 앞으로 경기 선행 지수가 경제가 막 당장 바닥을 찍을 수는 없으니까 경기 선행지수가 됐건 동행지수가 됐건 앞으로 그래 지표가 돌아서기까지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 음흠. 그런데 하락폭이 네. 막 확 70도 80도 각도로 꺾이는 것들은 조금 워워되는 상황이 앞으로 오겠구나라는 추론이 가능하죠. 앞으로 나오는 네. 경기 선행지수들은 하락폭이 축소될 가능성이 될 것이다. 네. 근데 이게 그래도 하락하는 거잖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준선 아래에서도 하락하는 게 위축이라고 하는데 거기서도 굳이 나누자면
하락폭을 점점 확대할 때가 있을 테고 네. 이제 바닥에 가까우면서 하락폭을 좀 줄여 나갈 때가 있겠죠. 근데 앞으로는 약간 희망도 섞어서 경제 데이터들의 위축폭이 그나마 조금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지난주 금요일이었나요? 미국 고용이 이제 엄청난 숫자들이 나왔는데 안 좋은 숫자들이죠. 예. 예. 근데 이게 그럼 다음 달에 이 정도 속도로 더 안 좋냐?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조정이 올 것 같기는 한데 예상보다는 좀 견조하네 라는 것들의 이 배경에도 데이터들이 안 좋은 것은 오케이 충분히 예상되었던 일이지만 이게 앞으로 경제 데이터들이 꺾이는 그 폭 정도가 좀 줄어들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계산들이 좀 깔려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사실 우리 그게 제일 요즘 궁금하죠. 주가는 왜 가는가? 내가 주식을 롱을 잡고 있건 숏을 잡고 있건 아무튼 롱을 잡고 있으면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궁금할 거고 숏을 잡고 있으면 그렇죠 불안하기도 할 거고 숏을 잡고 있으면 원망스럽겠죠. 왜 자꾸 가지 이거?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설명하기가 예. 제가 아까 그러니까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할 때는 경제보다는 주가가 항상 먼저 움직인다. 네. 그래서 주식을 선행지표에 분류하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경제가 바닥을 확인하기 전에 이제 경제가 어느 정도 한 요 정도면 경제가 바닥에 다다를 거야라는 네. 생각이 들기보다도 사실은 더 먼저부터 주식은 좀 반응 늘 그래 왔었어요. 이번만 경제가 이렇게 안 좋다는데 왜 주식이 오르지가 아니라 사실은 2009년에도 그랬고요. 네. 2001년에도 그랬고요. 그랬다는 건 V자 반등이 있었다는 뜻입니까? 경제가 여전히 위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반등하는 이런 고시기만 잘라서 놓고 보면 굉장히 디커플링 돼 보이는 이런 현상들이 2009년에도 있었고 2001년에도 있었고 사실은 거의 매번 반복되는 것 같아요. 경제가 정말 좋아지고 난 이후에 저는 이코노미스트니까 네. 경제가 완전히 좀 좋아져야 덜 바쁘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주식을 네. 나도 주식을 좀 해봐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보면 이미 막 50% 올라 있고 60% 올라 있고 네. 전 좀 늘 그런 식이거든요. 주가는 그러니까 경제가 새벽이 오기도 전에 그렇죠. 새벽 3시쯤부터 이미 반등 반쯤 시작하고 있다 그 말이잖아요. 네, 네. 날 새기 전에 네. 그 그리고 최근에는 그런 생각도 좀 많이 하게 돼요. 이런 게 그럼 2000년대의 경제 뭐 산업 구조가 엄청 다르진 않았어도 2000년대 20년 전이니까 경제가 좀 달랐을 테고 네. 10년 전에도 좀 달랐을 테고 좀 달랐는데 다른 요인은 없는 건가? 그냥 늘 그래 그런 거 말고 네. 제가 아마 예전에 한두 번 정도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에도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두 번 정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전체 SM 그 미국의 전체 기업 이익에서 뭐 상위 한 100개 기업이 버는 몇 퍼센트의 이익을 가져가는지를 네. 조사를 쫙 한 거예요. 조사를 쫙 했더니 지금 정확한 숫자가 기억이 안 나네요. 예를 들어서 뭐 1980년대에는 상위 100개 기업이 한 30%에 너무 크다. 10% 정도의 이익을 가져갔다면 그러면 이 비중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한 최근으로 보면은 재작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팡 다섯 개가 30% 벌었다고 제가 뉴스를 봤던 것 같은데. 네. 네, 그러니까 상위 100대 기업이 절반 이상의 아마 이익을 벌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도 코로나 때문에 경기는 이 모양인데 주가는 왜 올라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경기는 그 모양이지만 그 모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악영향을 받는 분들은 개인 사업자부터 시작해서 저소득층부터 시작해서 아래에서 대부분 악영향을 받지 시가총액 높은 상위권들은 영향 안 받아. 오히려 뭐 잘 나가는 회사들도 생겨. 그렇죠. 이제 그런 설명을 또 하기도 하더군요. 네. 만약에 지금 코로나19 이전에 바로 직전에 시가총액에 뭐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요. 상위가 네. 뭐 그러니까 에너지, 유가가 많이 가는데 에너지 그리고 자동차 이렇게 경기에 민감하거나 유가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섹터 인더스트리가 만약에 시가총액 상위였다 라고 하면 전체 종합주가지수는 지금하고 정말 다른 모양이었겠죠. 아직도 회복을 전혀 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반등은 해도 아주 소폭 그냥 정말 진정되는 수준에 네, 올랐거나 네. 예. 그런데 코로나19 직전에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경기에 덜 민감한 그런 테크 관련된 그런 업종들이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언택트 이렇게 쓰지 않았던 그런 단어들을 쓰게 되면서 또 더 각광을 받기도 했고요. 그래서 네. 이게 산업 구조상 테크 업종들이 더 비중이 커진 것이 원래도 실물 경제와 이런 금융 시장을 괴리를 많이 이렇게 불러일으키게 했는데 이번 사태 이후에는 코로나가 오히려 코로나가 만약에 테크에 굉장히 비우호적이었다라고 네. 한다면 또 주가 지수가 달랐겠죠. 그런데 그나마 낫기도 하고 오히려 투자가 조금 더 굳이 한 내가 100 정도의 돈을 어떤 곳에 투자를 해야 한다면 테크 쪽에 투자를 하게 되는 그런 선택을 네. 하게 되는 상황이 오다 보니 더 이렇게 뭐지 괴리가 생겨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을까 그러게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가가 경기를 선행해서 미리 앞서서 반영한다는 거는 뭐 배워서 익히 배워서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래도 주가가 앞으로 2년 동안 앞으로 2년 후 뭐 앞으로 내년에는 한 6개월 정도 경기 안 좋을 거야라고 하면 지금부터 한 6개월 정도는 주가가 안 좋아야 그게 이제 선행해서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가가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을 거야라고 예상되는 그 기간의 길이와 그보다 앞서서 주가가 반영하는데 주가가 잠깐 떨어지는 그 기간의 길이는 주가는 그냥 금방 떨어져 버리고 짧게 끝나요 모든 게. 그리고 요즘 점점 압축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앞으로 한 너희들 내년 지금은 좋지만 내년부터 한 2년은 어려울 거야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럼 주가는 미리 반영해서 지금부터 2년 어렵냐 아니, 지금부터 한 두 주 어렵고 또 다시 그렇다면 그 주가는 뭘 반영하고 있지라고 하면 그거 어려운 거 다 끝난 그 미래를 또 반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럼 주가는 왜 내리지? 언젠가는 좋아질 테고 인류의 그 무한한 가능성을 믿는 한 그 어떤 위기도 극복할 것이고 그 어떤 불경기도 다시 한번 뭐 세대가 바뀌면 또 한번 살아날 것이고 그렇다면 그렇다면 주가는 뭘 보고 움직이는 것인가? 라는 그게 이제 혼란스러운 듯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표는 이제 뭐 점점 나빠지지는 않겠지만 확산에 따라서도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도 또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 나빠지더라도 결국은 또 한번 좋아질 거야. 설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10년 가겠니, 20년을 가겠니? 그런 듯해서 그걸 반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뭐 그냥 유동성 장사라고 하나요? 금리가 이렇게 싼데 그 뭐든 간에 뭘 사겠니 그럼 그런 반응인지. 뭐 금리가 싸기도 떨리죠. 하고 유동성이 예. 많이 풀린 것도 맞고 다 이제 맞는 것 같은데 갑자기 그 코스톨라니의 그 개와 주인 산책하는 그 비유가 떠오르는데 네. 예. 주가는 EPS에다가 이제 멀티플을 곱한 걸로 저희가 네. 밸류에이션 곱한 걸로 저희가 흔히 표현을 하잖아요. 그럼 말씀하신 대로 되게 먼 미래의 경제를 반영해서 올 수는 있는데 어디까지 반영하는지가 멀티플하고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예. 당장의 상황을 반영할 거야? 아니면 3년 뒤에 우울함을 반영할까? 5년 뒤에 밝음을 반영할까? 네. 다 한 번씩 거쳐가는 것 같긴 한데 결과적으로 그 투자의 대가 코스톨라니가 얘기했던 건 기업의 이익에서 아주 벗어날 수는 없다라는 걸 얘기했었던 거고 반영 그래서 이번에도 경제가 이만큼 안 좋아질 거를 한 며칠 만이죠. 한 영업일로 하면 한 20일도 안 됐던 것 같아요. 세어보면. 네. 네. 그 순간에 그래서, 반영을 하고 다시 좋아지고 유동성이 네. 풀리는 걸 반영하고 최근에 글로벌 주가 상승세가 이렇게 속도가 좀 더뎌졌는데 그건 땡겨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이익에 비해서 너무 주가가 오른 것은 아닌가라는 경계감도 저는 일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봐봐 경제지표는 계속 저렇게 바닥에 예전보다는 가까워진 것 같긴 한데 여전히 안 좋다고 하는데 주가는 이렇게 가 있으니 예, 한번 좀 경계심을 가질 만한 타이밍이죠. 그래서 경기선 최근에 나오는 경제지표 그리고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역시 경제 매크로 어프로치로는 안 돼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아주 영원히 떨어져서 갈 수는 없다라는 것도 하나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세 혹은 세컨 웨이브 그 네. 뭐든 간에 방역
이게 어느 정도 잘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지표겠죠, 그게. 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도 감염자 수가 다시 늘어나고 있고, 한국만 그런 것이, 한국은 또 연휴가 많았으니까 그 핑계도 살짝 대고 싶기는 한데요. 중국에서도 일부 감염자가 좀 늘어나고 있고, 독일에서도 소폭 늘어나고 있다라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서, 네. 백신은 멀었다는 거는 알고 있어.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니까 알고 있었고, 치료제도 아주 그렇게 뭐 사스 이럴 때처럼 이렇게 급격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는 또 알고 있었지만, 네. 다시 한번 이게 그래 정상화까지는 정말 멀었나 보다. 그러면 이 소비가 되었던 생산이 되었건 어느 정도의 위축을 우리가 계속 감수하고 가야 되는 것인가라는 우울함은 좀 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경제 모양을 뭐 V자 반등, 뭐 더블 D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약간 나이키 이제 급격하게 위축이 되었다가 이제 완만하게 회복하는 경제학자들은 이렇게는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생긴 게 이렇게 좀 나이키처럼 생겼거든요. 뭐라고 불러요 그럼 그거는? 완만한 회복? 네. 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아마도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더 강화되는 요즘 흐름이에요. 나이키가 유일하게 경제학계에 공헌한 바가 그거죠. 딱 보기 좋게. 아 그거라고 다들 알아들으니까. 나이키 없었으면 이거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중국이 호주에 대해서 요즘 화제를 바꿔서 다른 얘기인데, 호주 소고기 안 사 먹을랜다라고 선언을 했다죠. 하반기에 그러니까. 이제 하반 코로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리서치가 좀 많이 되었고 여전히 코로나의 영향권에 글로벌 경제하고 주식시장이 이제 운명을 막 좌우하고 있지만, 네. 그거 이외에 어떤 게 가장 큰 리스크일까 이렇게 막 생각을 해보잖아요. 근데 이것만은 좀 피하고 싶다라는 주제가 사실 보호무역이에요. 제발 이것만은 다시 극성 그러니까 다시 확대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두 손을 모으게 되는 게 그게 특히 우리나라에는 이게 더 쥐약이죠. 네, 더 쥐약이기도 하고, 2018년도, 19년도 2년 동안에 너무 너무 고생했던 기억도 있고요. 그때는 그나마 경제가 조금 지금에 비해서는 훨씬 좋은 상황이었는데도 주가도 조정을 받고 경제 전망도 되게 우울하게 계속 전망치를 하향 조정해야 됐었고 했는데, 지금은 막 재정을 투입하고 기준금리를 막 0으로 가져가고 막 완화를 해도 경제가 좋아질까 말까 한 상황에서 보호무역의 이슈가 다시 등장하게 되면은 나이키고 뭐고 진짜로 약간 뭐 L자가 제일 우울하잖아요. 전혀 회복하지 못하는. 네. 그런 전망을 해야 되는 건 아닌가. 그래서 보호무역과 관련된 뉴스들이 나오면 되게 예민하게 보게 돼요. 근데 우리가 걱정하는 건 이제 미국과 중국이 2018년도나 2019년만큼 이렇게 격화되는 경우가 최악의 시나리오이죠. 네. 근데 지금은 아직은 그렇게까지는 전혀 가지 않았고, 다만 약간 곁다리라고 표현하면 좀 호주에게 죄송하지만 이렇게 변방의 이슈, 메인 이슈가 미국과 중국이라면 그 주위를 맴돌고 있는 다른 이슈들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호주산 소위 네. 소고기 수입 중국이 금지하는? 호주에서 호주가 소고기 수출을 되게 많이 하고요. 네. 소고기 전체 소고기 수출에서 한 4분의 1을 중국에 수출하더라고요. 네. 네. 호주소 네 마리 중에 한 마리는 중국인이 먹는다. 네, 그래서 이제 되게 절대적인 부분인데, 호주가 코로나가 누구의 책임이 좀 있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된다라고 호주 정부가 네. 거들었죠. 네, 이야기를 했고, 호주 정부는 뭐 인정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이랑 아주 친한 정부라서 그렇게 분류가 되죠. 아마 네. 미국 쪽에서 저 호주에다 전화해서 이런 거 한번 성명 하나 발표해줘 그러면. 네. 제일 그래서, 해줄성 싶은 나라죠. 네. 예. 그래서 중국이 호주산 쇠고기 수입을 일시 중단한 거는 검역이나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이 있었지만 네. 시기상 이것이 약간 의도를 가진 수입 중단이 아니냐? 예, 라는 해석들이 되게 많은 상황이고, 이게 바로 그러면 미국의 다시 무역 분쟁, 혹시나 유럽도 지금 중국에 대해서는 코로나에게 누구 때문인지 가려야지 된다라는 입장, 워낙 많은 사망자가 나왔으니까요. 그런 입장이다 보니 좀 격화될 수 있는 되게 뭐지 밑에서 막 이렇게 온도가 좀 올라가고 있는 건 좀 느껴져요.
트럼프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나라가 망쳐진 게 나의 대응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저 중국 때문이야. 저 중국이 저 아마 실수로 저 바이러스 퍼뜨린 것조차 아닐 수도 있어. 어쨌든 조사도 해야 되고 손해배상도 청구해야 돼. 내가 그거 받아올게. 여러분 나를 지지해 주세요. 라고 분위기 만들어야 이제 재선에서 뭔가 네. 슬로건도 될 테니까. 네, 그렇죠. 올해 또 선거가 있다 보니 뉴스에서 이 코로나의 책임 소재와 관련 책임 소재 그리고 이것을 뭔가 관세라든지 교역이라든지 그쪽으로 해서 경제적인 제재를 가하려는 그런 논의 트위터 이런 것들은 네. 굉장히 많이 보게 될 것 같아요. 하겠죠. 네. 그런데 이게 그럼 2018년도, 19년도처럼 경제를 굉장히 많이 또다시 흔들 수 있냐. 그거는 좀 다른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게요? 네. 일단 보호무역이라는 게 경제가 안 좋아지면 더 격화되기도 하는데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지금 상황에서 미국은 성장률이 좋고 주가가 주식시장 특히 가계 웰스 이펙트와 관련되어 있는 주식시장이 호황일 때 재선의 확률이 높은데 음흠. 여기서 보호무역 이슈가 터지면 경제는 더 큰 폭의 위축 주가 조정으로 네.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되게 묘한 수준의 그렇겠네요. 트럼프 마음도 그럴 거예요. 네, 그럴 중국은 것 같아요. 때리면서 인기는 얻으면서 미국 증시는 안 죽으면서 그래서 이제 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봤을 때 2018년이나 19년도보다는 레벨이 좀 낮지는 않을까. 덜 때릴 것이다. 네. 그리고 이제 대통령 성명 같은 직권이랄까요. 그런 거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압박을 쓸 수도 있겠지만 민주당은 이제 완전 라이벌이잖아요. 뭔가 준비해야 되는 상황에서 되게 국가적으로 뭔가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가. 네. 그거는 좀 다른 문제이거든요. 네. 트럼프가 또 비슷하게 중국을 계속 때리더라도 주가는 작년 내내 그렇게 때렸어도 주가는 그냥 잠깐 출렁이다가 또 다른 재료를 가지고 호재로 받아들이고 계속 올랐잖아요. 뭐 연준이 금리를 내려준 게 되게 크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연준이 금리를 올릴까 이런 얘기만 안 하면 주식시장은 그 어떤 재료도 악재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구나라는 걸 요즘도 그렇고 한 1, 2년 돌이켜보면 그냥 금리가 낮기만 하면 아주 잘 사는 그 이외에 다른 건 그냥 그 어떤 악재가 나와도 이 악재가 영원하겠니? 뭐 1년 걸리든 2년 걸리든 해결되겠지. 그럼 다시 해결되고 우리는 가는 거니까 기왕 갈 거 먼저 가자. 그 두께 간다고 뭐 싸게 살 수 있겠니? 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가는 건가? 가파르게 올라왔죠. 네, 그렇기도 하는데 그게 결국은 그냥 저금리인 것 같고 아마도 이 코로나19 이 상황도 연준이 이런 상황에서는 금리 내리면 내렸지 못 올릴 거 아니겠습니까? 당분간은. 연준은 그 자산 매입 속도를 많이 줄였기 때문에 그거에 네. 대한 시장의 걱정은 있을 수는 있지만 금리를 올린다든지 아니면 자산을 매각한다든지 그런 일은 정말 먼 것 같고요. 네. 경제가 좋아져서 정상화를 한다면야 경제를 보는 제 입장에서 나쁠 건 없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러기엔 되게 먼 것 같고 오히려 최근에는 연준도 마이너스 금리를 하면 안 돼? 라는 여론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네. 오늘 밤인 것 같은데 오늘 밤에 이제 파월 의장이 또 연설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당장은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아요. 할 수 없는 물리적인 이유는 없어요, 혹시? 그런 건 없죠. 이미 선례가 없는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미국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코로나의 피해가 굉장히 적거나 혼자 플러스 성장을 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요. 근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더군요. MMF라고 하는 네. 시장이 많이 발달한 나라여서 미국은 마이너스 금리로 가면 MMF의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단기 자금 굴려봐야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럼 MMF로 안 가고 고객들의 돈이 그거 어떡하지 그럼 그건? 그래도 되나? 저도 단기 금융 시장은 공부를 해도 좀 어렵던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연준이 그 자산 매입 규모를 일시적으로 좀 늘렸던 것도 그냥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단기 금융 시장의 뭐 자금 경색까지는 아니고 자금 혼란, 네. 일시적인 수요 이런 것들 때문에 돈을 풀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들었어? 설득력 있게 저는 느껴지더군요. 네. 다른 나라들은 기준 금리가 숫자 하나로 나오는데. 네. 미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해서 그 복도라고 밴드로 해주고 그 복도를 뚫어놨잖아요. 콜라이더를.
뚫어놓은 이유가 왜 그런지 보면 단기 자금 시장으로 그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내놓은 장치들이라고 결국은 설명이 되더군요. 그래서 그만큼 신경 쓰는 거면 저거 마이너스를 못 갈 텐데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서 그런 것들도 있고 아주 그렇게 시장과 관련된 시장의 자금의 움직임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 네. 가장 그 가능성은 지금으로서 높진 않은 것 같아요라고 얘기 말씀드릴 수 있는 가장 좀 강력한 부분은 유럽이랑 일본에서 효과가 있었나요라고 하면 참 할 말이 없어요. 유럽과 일본은 네. 기준금리를 마이너스로 가져간 지가 꽤 됐는데 그러면 효과가 있었다면 우리도 하겠소. 근데 많은 효과가 부작용에도 있냐 없냐를 어떻게 따지죠? 예를 들면 야 마이너스 금리 했으니까 그래도 저 정도지 뽁동 안 나고 살지. 저거 마이너스 금리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지 어떻게 합니까 당신들이? 근데 이 효과라는 게 경제에 대한 효과도 있지만 네. 부작용이 얼마나 적은지 경제가 유지되고 부작용이 별로 없다면 네. 야 안 했으면 큰일 났을 수도 있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예. 이 효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분명한데 은행들의 수익 저하 네. 그리고 그건 은행 문제지가 아니라 이 수익 은행은 수익 저하가 누적되면 건전성의 모든 기업이 그렇죠 건전성의 악화로 연결이 되겠죠 그렇겠죠 그러면 예. 그것도 은행 문제지가 아니고요 네, 은행의 건전성의 악화는 금융시장의 건전성하고 또 직결되어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뭐 도이치뱅크 이런 데는 막 몇백 년까지는 안 됐나요? 아무튼 굉장히 짱짱짱한 은행 때 건전한 네. 은행의 예. 이미지였었는데 지금 뭐 이익이 계속 깎이고 막 주가가 지금 역사상 최저치고 뭐 본드들도 되게 잘 안 팔리고 네, 네. 있고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특효약은 아닌 것 같다. 특효약도 아니고 그리고 이 금융시장이라는 것 그리고 금리라는 것은.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마이너스 금리라는 건 되게 넌센스 같은 말처럼 아마 들렸을 거란 말이죠. 금리 당연히 플러스 예. 마이너스 예. 금리가 어디 있어 라고 했을 텐데 그래서 플러스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 원유 ETF처럼 플러스를 기반으로 해서 모든 게 다 설계를 해놨는데 마이너스로 네. 가면 되게 리스크 요인이 작지 않죠. 근데 어쨌든지 간에 지금 이미 기대는 올라온 상황이고 그리고 그냥 편하게 주가도 마이너스 가는데 왜 금리가 마이너스 못 가? 그거는 장르가 다른 거. 장르가 다른 네, 마이너스. 장르는 다르지만 요 몇 개월 사이에 그동안 뭔가 금융시장에 되게 많은 이벤트들을 겪었다고 생각했지만 요 한 한두 달 사이에 또 너무 많은 것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압박 혹 연준에 대한 압박 혹은 금융시장의 기대들은 쉽사리 사그러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겠죠. 네. 그리고 연준이 마이너스를 안 내리면 항상 그 기대감은 있을 테니 네. 그게 또 주가에 혹은 채권 금리에 반영은 될 테고 네. 그리고 뭐 오늘 당장에는 기다 아니다 연설에서 얘기 나오기는 쉽진 않겠죠. 안 하고 싶겠죠 일단은 네. 사람들이 외교적으로 넘어가고 싶겠죠. 연준은 그런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있으면 자세 완전히 낮춰서 뭐든지 다 해줄게고 그런 상황만 아니면 일단은 또 체면 차리면서 아무것도 안 해줄 거야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죠. 이런저런 뉴스를 통해서 앞을 좀 내다볼 수밖에 없는데 항상 보면 가장 처음 가는 길이니까 과거에 이렇게 큰 확산력 높은 질병이 우리를 괴롭힌 적도 없었고 그러면서 그때 금리 수준이 이런 상황인 적도 없었고 인구 구성도 이런 적도 없었고 그렇다 보니 참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구 구성만 달랐어도 어느 정도 확산될 거고 어떻게 방역하면 될 거야가 될 텐데 유럽에서 특히 저렇게 고생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인구 구성이 노령 인구가 많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고 참 그때그때 다르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돼요. 그 1918년도에도 스페인에 독감이 있었잖아요. 지금하고 가장 유사하다라는 평가를 받는데 그때는 이렇게 막 읽다 보니까 그때는 청년층의 사망률이 가장 높았더라고요. 그래서 독감의 종류가 다 어떻게 청년층이 많이 죽을 수가 있지? 그랬더니 네. 이제 대부분 청년이었죠. 때문에. 그렇죠. 군대에서. 네. 그래서 전 전쟁 세대가 아니니까 막 징집 뭐 이런 단어 영어 단어 어려워서 찾아봐야 되거든요. 네. 아, 정말로 이게 그때마다 다르고 되게 특수한 요인들이 그렇죠. 있고
역사 속에 살고 있다라는 되게 뜬금없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네. 요즘 저는 경제학자들 혹은 경제 전문가들 누구든 좀 아실 만한 분들 만나면 질문 하나만 해봐 하면 질문 드리는데 그냥 이거는 각자 의견이 다르니까 김효진 이코노미스트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만 한번 듣고 싶어서 그래요. 요즘 이제 저 같은 얼뜨기한테 친구들이나 혹은 묻는 질문이 있어요. 야, 세상이 이렇게 가면 앞으로 슈퍼 인플레 시대가 오냐? 아니면 디플레가 오는 거냐? 둘은 정말 다른 개념인데 누구는 디플레 온다고 하고 누구는 인플레 온다고 한다. 그런데 이건 정확히 알려줘야 인플레가 오면 결국은 자산 가격이 오르지 않겠어요? 다른 가격도 오르지만 그 자산 중에 뭐가 오를지 맞춰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건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자꾸 그럼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니 아니면 디플레 시작이면 자산 아니고 이제 현금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금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냐? 그건 아주 중요한 신호잖아요. 지금이 낮이냐 밤이냐 묻는 질문하고도 비슷한데 어느 쪽이 확률이 높다고 보세요? 이제는 어느 쪽입니까? 라고 묻지도 않을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그러니까 왜 어려운 질문인지도 알고 답이 왜 갈리는지도 저는 아는데 그러니까 안다는 게 아니라 이해한다는 거죠. 네. 이해는 하는데 일반인이 보면 아니 어떻게 전문가들 입에서 말이 둘로 나오냐. 요즘 또 특히 물가에 대한 전망이 많이 갈려있는 네.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막 그 종이에다가 막 뭐 이것저것 그리면서 아마 플러킹 띠어리 네. 그 무슨 활시위 이런 거를 막 네. 설명드렸을 거예요. 그때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수요가 예전의 수준보다 높이 올라가야 물가라는 게 인플레라는 게 생기는데 네. 그래야 가격이 올라가 사람들이 더 많이 살려고 하니까 가격을 기업들이 올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경기 침체의 골이 깊기도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아마존이네 뭐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인플레 걱정은 좀 되게 늦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디플레라는 건 아니고요. 이럴 때 되게 피해가는 대답 중에 하나가 디스인플레예요. 물가 그리 안 오를 겁니다. 그러니까 디플레는 정말 최악이죠. 일본처럼 물가가 되게 장기간 오르지 않거나 오히려 하락하면 네. 경제가 정말로 축소사회가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엄밀하게 말하면 물가가 올라요라는 질문은 아닐 거예요. 즉 사과값 올라요, 연탄값 올라요, 메이루유스 뭐 값 오릅니까? 뭐 기껏 해봐야 컴퓨터값 올라요, 뭐 휴대폰 이게 궁금한 거 아닐 거예요. 사실은 인플레가 옵니까, 디플레가 옵니까라는 질문은 자산 가격에 대한 전망을 여쭙는 걸 겁니다, 아마.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네. 사과값이야 사과 뭐 그 무슨 상관이야? 오르든 설마 뭐. 뭐 오르면 파인애플 먹으면 되고 그게 궁금한 건 아닌데 대개는 이제 질문을 하면 우리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고 항상 발표하니까 그거는 별로 안 오르겠죠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그럴 것 같아요. 저라도 아무리 정부가 돈을 푼다고 해도 사과값 배값이 10배 가겠어요? 그건 아닐 텐데 결국은 자산 가격이죠. 저는 디플레만 아니면 자산 가격은 디스인플레건 슈퍼인플레건 많이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디플레는 네. 자산보다 부채의 가치가 더 커지는 거니까 예. 정말 축소 사회. 그래서 자산가 아무리 제 아무리 되게 좋은 자산이라고 해도 제값을 받기가 어려운 게 디플레. 네. 그래서 디플레만 아니면 사실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여기 피해가는 대답이 디스인플레라고 있어요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네. 지난 10년 동안 저희가 경험한 게 디스인플레예요. 그렇죠. 물가상승률이 얼마? 그러니까 그럼 디플레야? 디플레는 아니었죠. 물가가 그럼 인플레야? 아무튼 물가상승률이 좀 높지는 않고요. 이렇게 막 설명이 막 길어지잖아요. 그거 말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자산 가격에 대한 고민이죠. 그러면 지난 10년 동안에 네. 우리가 뭘 경험을 한 거죠? 자산 가격에는 인플레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 똑같이 돈이 풀렸는데 왜 차값은 오르긴 올랐죠. 책상값, 차값, 뭐 인건비 오르긴 올랐으나 그거는 뭐 그냥 받아들일만 하는데 왜 자산 가격은 저 모양이냐? 그러니까 안 갖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왜 저 모양 저 꼴이냐는 질문이고 갖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불안하죠 그래도. 예.
이건 되게 고차원적인 질문이시라 제가 네. 추상적인 대답밖에 못 드릴 것 같기는 한데 네. 의견을 듣고 싶었어요. 네. 저는 그냥 사람들이 돈 많이 풀렸다는 얘기 하잖아요. 진짜 돈 많이 풀렸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난 10년 뭐 보통 주식하고 채권 가격은 뭐 반대로 간다. 네, 네. 예. 혹은 뭐 금이 갈 때는 뭐 뭐가 못 가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요즘 그런 부분 없죠. 모든 자산 다 오르죠. 요즘은 그냥 다 가니까요. 채권도 오르고 금도 오르고. 이거는 뭐 물가에 대한 반응도 아니고 경제에 대한 반응도 아니고 유동성에 대해서 많이 자산 가격들이 반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지금은 유동성은 이미 좀 이전에도 풍부하다고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풍부해진 이제 이 상황에서 물가 경제가 다시 돌아오지 못한 강을 건넜어 네. 라는 평가만 아니면 전 자산 가격에 대해서는 뭐 다 쉬어갈 수도 있고 뭐 어쩔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진 않아요. 아, 금리를 갑자기 올리거나 돈을 안 풀거나 할 수는 없을 테니 네.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간에 네. 자산 가격은 결국 그거에 영향을 줄 것이다. 네. 인플레냐 디플레냐에 대한 질문이라면 그럼 인플레 가능성이 높아요라는 뜻이네요. 네. 그렇겠네요. 디플레는 그렇죠?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거죠? 그 대답이죠. 사실 뭐 경제는 디플레보다는 인플레가 좋긴 한데 훨씬 좋죠. 네, 좋긴 한데 어떻게 보면 또 자산 가격이 많이 오르는 게 행복하게 하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감정도 많이 상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참, 많이 오르긴 네, 했죠. 다 같이 안 오르면 차라리 편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수요일 저녁입니다. 이제 퇴근길 페이지 2는 여기서 슬슬 좀 마무리를 하고요. 여러분들도 퇴근하시고 저도 퇴근하고 김효진 이코노미스트도 보내드려야 되는데 저희 오늘 배울 건 대강 얼추 네. 들었습니까? 아니면 가끔 네. 그렇죠? 예.